그냥 네. 맛있게 네. 먹어서 네. 좋지. 아유, 맛있게, 맛있게 들어주시면 좋죠. 네. 네? 아이, 수고 다, 다 뭐. 많이 드세요. 두부도 안 먹고 있어요. 두부, 아, 두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저기도 있네. 아, 속에서 안 돼. 기름기는 안 되는구나. 어, 그쪽 갖다 드려. 난 두부가 안 돼. 영국시대, 이거 영국시대. 다 그런 거예요. 막걸리 드실 분은? 야, 지금 허공님도 오셨고요. 송빛나님, 빛나 언니 오셨고요. 빛나 언니, 인사해주세요. 이제 그만 것도 돼. 맞아, 맞아. 소금 어디 있지? 소금 거기다 올려놨는데. 아니 여기다 소금 같이 올려줘.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잘 안 보이구나. 소금 여기 있어요. 아이폰 뭐. 이건 아이폰 아니야. 어때 같이 이렇게 오셨네요. 아니요. 따로따로 왔습니다. 네. 다섯 명 같이 왔어요. 운전해야 되는데. 제가 일찍 가야 될. 나도 줘 오빠. 그래서 따로 왔어요. 됐어, 됐어. 이렇게 까지. 아니요, 저러서 한 편. 아, 아직 잘 된다 못해. 네. 네, 샴페인이 뜨뜻해. 뭐, 먹을 드릴까요? 그렇겠지. 네, 따끈따끈해. 먹을 게 많은데, 네. 막 이래놓으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유, 오셔. 여기 앉으세요. 우리, 우리 사회만 열어보세요. 내 원사님도 안 드셨잖아요. 얼른 드세요. 네. 메아릅니다. 얼른 오세요. 여기요. 네, 여기 도착했어요. 많이 드세요. 뭐 더 필요하신 거 없어요? 아유, 아주 풍족해. 네. 다리 좀 빠지신 거 같아요. 저요? 살 좀 빠졌나요? 빠져야 돼요. 빠지네요. 네, 빠져야 돼. 그 네, 언니도 오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즐겁죠, 뭐. 뭐랍니까? 네. 오히려 집에 있으면 병나요. 네. 너무 많아요. 나 거기 가면 지금부터 네. 다 치워줘요. 네, 뭐, 아, 거기 다녀오셨었어요? 아, 한 몇 년 전에. 아. 거기는 1순위가 그거예요, 그죠? 네. 네. 가서 이제 화장실 네. 고치는데 좀 거들어. 아, 그러셨구나. 네. 물 받은 상황을 물 좋은데 물을 떠다 먹는다고 참 소홀히 그러고 있어. 근데 물 갖고 왔는데 어디? 물 누가 사왔나 보다. 물 그래 물 누가 언니 푸르미 언니. 푸르미 언니가 아니요. 빛나 언니. 빛나 언니. 아 전화 왔다고. 아 온대요? 좀 드세요. 굽지만 말고 드세요. 과장님 안 드셨잖아. 아니, 너 한 번 먹었어. 과장님, 맥주 한 잔 하세요. 죽어. 아, 소맥 드시라고? 아니, 말이야. 뭐, 뭐 죽어. 아, 소맥 한 잔 해야 되는데. 안 쉬네. 몇 개 가시는 거예요? 안 쉬나요? 대출은 빨리 몇 개 가세요? 오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 언니는 친정에 가셨어요? 친정에? 가야지 이제. 밥 먹어서 나도 가야지. 더 놀다 가시지. 내일 저녁 내일 저녁에 내 집에 가겠네. 네. 정신남. 내일 저녁에 가지. 야도 암이고. 열동 호동하는 자도 암이요. 내 네, 암이라고. 좀 드셨어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예. 맞죠? 맞아요. 나도 암 환자야. 이분한테는 거의 12년 편이에요. 옛날에 카페 할 때부터 저를 아셨대요. 블로그 올린 글에 하나도 안 빼먹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잘 엄청 잘하니까. 아니 그래야 잘하죠. 그 취미고. 그 언제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아 그게 떴어요. 아 유튜브다. 우리 카페는 언제? 예 카페는 언제부터인가 예. 열심히 하다가. 옛날에 카페 지기가 이제 카페가 이제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뭐지? 카카오 스토리가 또 유행했잖아요. 예. 카카오 스토리. 우리나라 좋은 데 많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영월 이쪽으로 맞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여름 날씨는 너무 더워요. 내일은 더 덥대요. 공, 공도. 그럼 전라도? 아, 거기서 오셨어요? 거기서 아니 거기서 사셨다고 태어난 아, 고향이. 그 지금 먹어서. 같이 같은 동네. 성남. 성남, 성남이요. 네? 성남. 성남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야? 네. 아이고 대단하시다. 난 이 금방 어디 계시는 줄 알았는데. 성남.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네. 아주 가짓수가 가짓수가 엄청 많아. 예. 쬐끔해도 된다고 하는. 쬐끔해도 된 게 이게 쬐끔한 게. 남아야 되니까 많이. 여기가 너무 많이 해서. 10여 년에 왔었어요. 근데 뭐 영월에 아는 사람. 근데 여기 영월 카페를 치니까 아는 몇 명이 김사카 카페가 있고 네. 이제 담주님께서 막 굴러브 올리기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요 옆에다가 그 친구들만 오두막 집을 하나 샀잖아. 여기 산설면인가 뭐 거기다 사셨어. 뭐 집값도 안 해. 200만 원. 그러니까 땅이 나무 땅인데 아니 그 있어 다니다가 그리고 땅이 남의 땅이면 그 건물만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 그럼 그 땅 주인이 나가라면 어떡해? 그게 그렇게 못해. 왜 못해? 그걸 알고 사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유지인데 토백인데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 토지주하고도 얘기했어. 1년에 한 번도 없잖아. 김치하고 오이하고 뭐. 아 그전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음방할 때 이렇게 정모를 하면은 그냥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고 떡하고 과일만 딱 준비해가지고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하죠. 근데 저희들 또 사람 초대해놓고 그거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의미가 좀 떨어지는 이가 요즘에 식당에서 하는 거야 쉽지만 그렇지. 식당에서 하는 음식은 뭐 누구는 못 타봤어요. 그렇죠.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거. 너도 나도 하거든. 이 한두 가지를 해도 집에서 이렇게 해서 네, 성의껏, 예. 성의껏 대접한다는 게 중요해요. 국도 어젯밤에 다 썼어요. 국도 이거 이런 거 다 국도 어저께 밤에 써가지고. 자 여기 매울 땅이 총각이고 총각이라고. 자 우리. 파랑새님 깻잎 아저씨 인사. 총각 다음 총각 다음이었어요 지금. 총각 두 분 다 총각. 두 분 다 총각. 허공님. 그쪽에 계신 분 아가씨. 정빈난님 김재철님. 혼자 사는 뭐지 아가씨고. 총각이요 혼자 사는. 아니어도 아니어도요. 허공님. 아 우리 저. 그 멀리 천리 먼 길 허공님. 아, 야. 안녕하세요. 야, 부산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와, 부산. 대철님, 손빛나님. 우리 허공하고. 허공. 허공. 아, 감사해요. 감사해. 야. 부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대비상 한 3시간 40분. 아, 3시간 40분이요? 아, 나이도 몇 시간 40분? 3시간 40분이요. 여기로 열어 빠지니까 좀 빠르지. 허공님은 쪼끼 오빠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공님은 쪼끼 오빠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요. 인사하셨습니다. 인사하셨어요? 아, 나 쪼끼 오빠
저기요. 낙상아대기님도 이쪽으로 오셔. 예. 네. 이쪽으로 여기 앉으세요. 어. 네. 와서 좀 같이 먹고 또 들어. 아, 예, 낙상갈매기님. 예, 성검 날 강릉 갔었는데. 아, 근데 예, 강릉울에서. 쪼끼 오빠. 의자 이쪽 하나 주세요. 저쪽으로 앉으시면 되겠다. 나물 있었네. 나물 있었어요. 왜 여기 나물 있지 다. 예. 이거 다 산나물이에요. 다. 이게 뭐 치나물 이거는 저거 치나물 멍이 뭐, 아, 멍이가 아니고 저거 산마늘 예. 근데 우리 응. 예. 이거 높은 산에 가면 멍이 그다음에 오가피 아니 강원도에서는 이거 멍이라 그런다고 명이 산마늘 산마 명이나물 명이나물 명이나물이라 그런다고 이 이거는 닫아 이거는 뭐지 닫은 게 그거 어떤 게 이게 삽주 아니야 잔대 단기 아니야 단기 잔대싹 잔대싹 오가피는 어디 있어요 오가피 어디 있어요 오가피 오가피는 오가피 여기 있네 네? 오가피 뭐 아는 게 없네 네. 오가피 뭘 발라 먹어야지 그냥 먹어 참나물 이거는 참나물 아니 두릅 어 두릅 아니야 은계순마 은순마 은계순마 그래도 이게 아니야 다들요 이게 참나물 참나물 예 참나물 예 참나물 다 모였어요 산이 산 전체를 다 뜯어왔어 아니 다른 거 어디 산에 가 컴퓨터로 네가 장 좀 줘봐 장 여기 장 여기 있어요 장 사는 사람은 뭐 또 꾸준하게 저쪽으로 네. 송할머니 할머니 이 같은 기도 잘해 해가지고 아 그래? 고개 우리 주는 고기. 야, 이 젊은이 돈이야. 강원도. 이두 사람들 나이가. 제일 연계 같은데. 어, 젊은이 돈. 네 형인지 알까봐. 너는 내 암이잖아, 내 암. 저, 야. 아니, 내 암은 암도 아니야. 뭐 얘기하지 마. 너 암이 무슨 거야? 꽝무려 잡상성 암. 아니야, 명원장님은 병이다 병은 다 고쳤어, 지네가. 아니, 맛있죠? 응? 좋다는데 와, 지금 가자라이프님이 지금 산나물을 엄청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맛있습니까요? 나 써서 뿌도 먹었어. 저거 뭐가 쓰지? 능계숙마가. 아이고. 잘 드시네. 이거 봄에 새로 나온 저기잖아요, 바로. 양초요, 이거 양초. 지금 실시간 할 때는 나오는데. 아, 나와. 나중에 재량기는 없는데 그것도 아직도 모르네. 야. 뭐라 요 두 사람도 내 암이랑 내 정신암. 아 머리 내 암. 어 내. 내 암. 지금으로 막 골병이라 이제 골병. 그러면 저 김 작가님은 뭔 병 들으세요? 나는 골병. 우선 이거 둘째 동생이 이한경이라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장모님 같이 오시지. 뭐 붙은 생기는 것 같아. 뭐가 붙어요? 뭐 있다 그래갖고. 어, 찐득이가 아니 막 그냥 이렇게 올라와 막 그냥. 뭐가요? 찐득이래. 찐득이가 어딨어? 가지 가지 마. 절제했어. 아까 그거 쳐. 쳤어. 다 쳤대. 여기 찐득이가 있어. 막 기울러가! 집에 가서 식초 샤워를 해야 되겠다. 흔들린 식초가 최고예요. 내가 그런 식초를 시골이라 생기게 아 시골이라 있는 거야? 안타깝네. 시골이라 있는 거야? 네? 시골이라 찐득이 있는 거야? 그게 아직. 있는 지역이 있어요. 시골이라도 없는 데도 있고. 직접 말하고 풀어질 정도로 해서 4g 5g 이렇게 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한 게 양파자루 하나 됐거든요. 그거를 다 뜯어.